자, 오늘은 이벤트 위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연한 회색 컨테이너 안에 버튼이 3개가 들어있고, 이 버튼들을 클릭하면서 발생하는 클릭 이벤트를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1분이 캐릭터 잔상이 이렇게 그 자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했을 때이 캐릭터가 나오는 지점이 클릭됐다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 위임을 공부를 해보기 전에 그냥 이벤트 위임을 사용하지 않고 이 버튼 3개에 클릭 이벤트를 바인딩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HTML 구조를 먼저 보면 메뉴라는 컨테이너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메뉴 btn이라는 버튼 3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열어보면 아이콘 이미지가 있고 여기 스팬 태그로 btn 레이블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이 글자, 버튼 글자죠. 예,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버튼 안에 이미지와 스팬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클릭할 엘리먼트는 이 버튼 3개죠. 그래서 이 버튼을 가져와서 이 버튼들의 각각 클릭 이벤트를 바인딩을 해볼게요. btn즈라고 하고요.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면 버튼 3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콘솔창에서 보면 이렇게 버튼 3개를 잘 가져왔고 반복문으로 돌면서 요 3개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어주면 되죠. for 이용할게요. i가 btn즈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자, 1씩 늘려주고 btn즈 i. i번째 버튼에 이제 0, 1, 2로 차례로 접근하면서 add event listener click 이렇게 해볼게요. click btn handler라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콘솔창에 지금 클릭한 버튼이 어떤 건지 this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클릭해보면 이렇게 메뉴 btn 잘 찍히죠? 그리고 세 번째 거 클릭하면 이렇게 잘 선택이 되죠. 지금 클릭한 거. 이게 일반적으로 이벤트 위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각 버튼에 이벤트를 거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 이 포문을 풀었으면 이거나 마찬가지죠. 0번째, 1번째, 2번째 버튼에다가 각각 add event listener를 다 호출을 해준 거죠. 뭐 당연히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근데 add event listener가 많아지면 이게 메모리 점유를 해서 페이지 성능이 안 좋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add event listener를 많이 하는 것 자체는 안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event 위임을 사용을 하는 거죠. event 위임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각각 우리가 클릭할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바인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들의 부모인 요 지금은 메뉴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죠. 얘한테 이벤트 처리를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위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클릭 이벤트를 인지할 엘리먼트에 부모 엘리먼트에다가 이벤트 처리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벤트 위임 방식으로 이거를 바꿔볼게요. 싹 지우고, 부모인 메뉴에다가 건다고 했으니까 메뉴 btn이 아니라 메뉴죠. 그리고 쿼리 셀렉터 all이 아니라 쿼리 셀렉터로 이첫 번째 메뉴 엘리먼트 요거 하나만 가져오면 되죠. 여기도 메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이름을 그냥 뭐 클릭 핸들러라고 하죠. 자, 메뉴 add event listener 클릭 핸들러.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요 메뉴에 이벤트가 바인딩이 되고 클릭하면 this에는 메뉴가 찍히겠죠. 자, 새로 고침하고 이런 식으로 어디를 클릭하든 그냥 메뉴가 찍힐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this를 출력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1분이 1버튼 눌렀을 때는 1버튼, 1분이 3버튼 눌렀을 때는 3버튼을 인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함수가 이벤트 리스너 또는 이벤트 핸들러, 같은 말이죠. 이벤트 핸들러로서 호출이 되면 첫 번째 매개변수 자리에 자동으로 어떤 객체가 들어와요. 걔는 바로 이벤트 객체인데 알아보기 쉽게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써볼게요. 자, 얘가 어떤 건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은 클릭 이벤트니까 마우스 이벤트 객체가 찍혔죠. 이 이벤트 객체는 지금 일어난 이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이벤트 객체의 속성 중에 어떤 애를 사용해서 이벤트 위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이벤트 객체의 커런트 타겟이라고 찍어 볼게요. 커런트 타겟을 찍어 보면, 자, 3번 눌러 볼게요. 자, 메뉴 어때요? 2번을 누르면 그래도 메뉴, 좀 전에 디스 찍은 거랑 똑같죠. 네,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는 디스랑 이벤트 객체의 커런트 타겟이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어떤 애냐면 바로 이거 add event listener 메서드를 호출한 이 객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this나 current target이나 둘 다 이걸 가리키니까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클릭했는지 여전히 구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current target 대신에 target이라는 애를 사용을 해요. 이벤트 객체가 가진 속성이에요, 얘도. 그럼 이번에 target은 어떤 걸 찍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새로 고침하고 세 번째 버튼을 누를게요. 누르면 정확하게 내가 지금 클릭한 버튼이 잡히죠. 첫 번째 거 눌러볼게요. 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근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의도적으로 이 버튼의 좀 가장자리 쪽을 눌렀어요. 이 위쪽을 눌렀고 이 아래쪽을 눌렀고. 자, 콘솔 창을 지우고 그럼 이번에는 요 글자 쪽을 눌러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 이 버튼 가운데를 누르잖아요. 여기 눌러볼게요. 자, 뭐가 찍히긴 찍혔는데 어때요? 버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요 btn label 클래스를 가진 span 엘리먼트, 요 텍스트를 가리키고 있죠. 왜요? 제가 텍스트를 찍었으니까. 그럼 이미지 찍어볼게요. 요거 찍어보면 이미지가 찍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버튼을 클릭했습니다를 알고 싶은 건데 그 버튼 안에 있는 요소들을 가리키죠. 얘네를 클릭하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코드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각 버튼이 뭐 데이터 밸류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치고 요게 뭐 1, 2, 3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메뉴 btn을 클릭했을 때 그 버튼의 데이터 밸류를 체크해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얻어올 수 있어야 한다면 지금 이 방식은 많은 문제가 있죠. 자, 이 데이터 밸류를 얻어올게요. 이 데이터 대시 형태로 만든 이 커스텀 속성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대로 get attribute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 dom 엘리먼트에 dataset이라는 속성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get attribute를 일단 가져와 볼게요. 그 타겟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get attribute 하고 데이터 밸류를 가져오겠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제대로 얻어왔다면 1, 2, 3이 찍혀 오겠죠. 자, 일단 가장자리 눌러볼게요. 1번을 누르면 1이 찍히고 2번을 누르면 2가 찍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아까처럼 이미지나 글자를 눌렀을 때, 이미지 눌러볼게요. 이미지 누르면 당연히 널이죠. 이 이미지에는 데이터 밸류 속성 넣은 적 없으니까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엘리먼트에 이렇게 다 똑같이 넣어주면 되긴 되겠죠. 1번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넣었으니까 글씨를 클릭해도 1번이 찍힐 거고 그림을 클릭해도 1이 찍히긴 할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셔도 돼요, 단순하게. 근데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당연히 있어요. 자, 이거를 지워주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현재 타겟이 내가 원하는 엘리먼트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뉴 btn 클래스를 가진 건지를 판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데이터 밸류 속성을 갖고 있는지로 판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타겟이 내가 원하는 버튼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지나 텍스트를 클릭했다면 상위 엘리먼트 부모 노드를 조사하는 거죠. 만족할 때까지. 예를 들면 메뉴 btn 클래스가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를 하다가 그 엘리먼트가 메뉴 btn을 갖고 있으면 오케이 하고 그때 얘를 가져오는. 말로 이게 설명드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스크립트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css로 할 수도 있어요. css로 하는 게 간단하니까 그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css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안 받을, 그러니까 이벤트 처리를 안할 엘리먼트들의 어떤 속성을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아이콘하고 btn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아이콘하고 btn 레이블은 둘다 뭔가 스크립트에서 클릭 이벤트를 좀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럼 css에다가 이두 개를, 지금 btn 레이블하고 아이콘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포인터 이벤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걔를 none으로 카피해서 아이콘도 같이 해줘야죠.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은 클릭 이벤트를 안 받아요. 자, 새로 고침해보면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 영역을 눌러도 제대로 2가 찍히죠. 3,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이렇게 해서 포인터 이벤트 CSS 속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만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포인터 이벤트 기억해 주시고, 일단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다시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이 상태에서, 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 데이터 밸류 값을 가져올 때 get 어트리뷰트를 안 쓰고 데이터셋 객체를 이용을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기왕이면 둘다 알면 좋으니까. 자, 여기 데이터 대시 형태로 된 애들은 이제 요 뒤에, 데이터 대시 뒤에 나오는 요 이름을 가지고 속성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데이터셋이라는 애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하고 얘를 눌러보면 뭐가 찍혔죠? value 3. 요 value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데이터 대시하고 value라고 썼죠? 요 뒤에, 데이터 대시 뒤에 요 value, 요 문자열이에요. 요거를 속성 이름으로 가진 데이터셋 객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다는 거죠. 얘는 1, 얘는 2, 얘는 3이겠죠? 찍어보면 지금 제가 요걸 눌렀으니까 3이 찍힌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셋의 value로 가져와도 위에 get attribute 데이터 value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네, 한번 찍어볼게요. 자,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3잘 찍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해볼게요. 당연히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포인터 이벤트 했던 건 주석 처리했으니까 여기 누르면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찍히죠. 자, 그럼 스크립트로 해결하는 방법 진행해볼게요. 자, 일단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의 타겟을 얘한테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요 메뉴 btn인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엘림이 저 메뉴 btn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지로 체크를 해볼게요. contains menu btn. 메뉴 btn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된 거죠. 메뉴 btn을 클릭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이콘이나 뭐 btn 레이블 이런 걸 클릭했으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모 엘리먼트를 접근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요 조건부를 느낌표를 붙여줘서 이게 아닐 때로 해야 되고, 여기도 if가 아니라 반복문 while로 고쳐줘야겠죠. 왜냐면 몇번 타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는 지금 레벨 하나밖에 안 들어간 자식들만 있지만, 이 안에 또 어떤 자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얘를 클릭하면은 얘 부모는 BTN 레이블이니까 얘도 아니니까 또 다시 부모를 또 체크해야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하는 거죠. 이 메뉴 BTN이 나타날 때까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메뉴 BTN을 안 갖고 있다면 엘림에다가 엘림의 페어런트 노드, 부모 엘리먼트를 할당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아이콘을 눌렀을 때는 메뉴 BTN 아니니까 아이콘의 부모인 메뉴 BTN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 BTN이 메뉴 BTN을 갖고 있을 테니까 while문 빠져나오고 제대로 이 엘림에는 메뉴 BTN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콘솔창에 엘림의 데이터셋에 밸류를 찍어볼게요. 이제 1, 2, 3잘 가져오는지. 자, 새로고침하고 여기 글씨 눌러볼게요. 1. 그림 눌러볼게요. 3. 잘 가져오죠, 이제. 자, 됐는데 아직 다안 됐어요. 자, 제가 요 회색 영역을 눌러볼게요. 이 회색 영역은 뭐냐면 얘가 바로 메뉴죠. 메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요 메뉴에 클릭 이벤트를 바인딩을 해놓고 처리를 하고 있죠. 요 회색 영역을 눌렀을 때도 이 함수가 실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눌러보면 콘솔 띄워놓고 누를게요. 자, 시뻘건 에러가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undefined contained 속성을 읽을 수가 없대요. 84번째 줄이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undefined라는 거죠. 자, 그러면 메뉴 요거가 이제 타겟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타고 올라가 보면 되겠죠. 부모를. 자, 메뉴를 눌렀을 때 얘는 메뉴 BTN 클래스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모를 조사하겠죠. 부모는 누군데요? 바디. 바디를 조사해 보니까 얘도 없어. 그럼 또 부모로 올라가겠네요. 바디의 부모는 바로 HTML이죠. 그다음 다큐먼트. 그렇게 다큐먼트까지 타고 올라가면은 걔는 클래스 리스트 속성을 안 갖고 있으니까 에러가 이제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버튼 영역이 아니라 이 버튼의 바깥 영역을 클릭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제한을 걸어주면 돼요. 여기를 눌렀을 때, 이 회색 영역 메뉴를 눌렀을 때, 부모가 바디가 됐을 때, 바디까지 올라갈 일은 일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디까지 갔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아닌 곳을 클릭한 거니까, 이 엘리먼트가 바디일 때 함수를 종료시켜 버리면 되겠죠. 여기다가 while문 안에서 만약에 엘림의 노드 네임, 노드 이름이 바디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엘림은 뭐 값을 비워버리고 함수를 종료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해볼게요. 자, 콘솔 띄워놓고 클릭하면 1잘 되고, 2, 요 2번 버튼 누르면 잘 되고, 바깥에 메뉴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네, 해결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클릭하고 있죠, 제가. 여기 누르면 3이 찍혀야 되고 잘 되죠. 네, 완벽하게 동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타겟이 돼야 될 엘리먼트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위 엘리먼트들도 가지고 있을 때 처리하는 거를 두 가지로 해봤어요. 방금 전에 한 이렇게 while문 안에서 체크해서 부모 노드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을 해봤고, 또 하나는 CSS의 포인터 이벤트 속성을 사용하는 거. 둘 중에 그럼 뭘 써야 되냐?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맞춰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CSS 포인터 이벤트를 사용하시면 좀 깔끔하죠. 이런 복잡한 스크립트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포인터 이벤트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메뉴 btn 엘리먼트에 포인터 이벤트 none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하위에 있는 애들은 타겟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하위에 있는 애들도 포인트 이벤트 none의 영향을 받아서 클릭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심플한 구조에서는 뭐 포인터 이벤트를 마음껏 쓸수 있겠지만, 만약에 HTML 구조가 좀더 복잡하고, 그리고 그 포인터 이벤트 none을 설정해야 되는 엘리먼트에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는 또 클릭의 인지가 돼야 된다면은 그때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포인터 이벤트를 쓰시는 게. 그때는 이렇게 스크립트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해결 방법인 거죠. 아니면 애초에 포인터 이벤트를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설계를 그렇게 하셔야겠죠. 뭐 HTML 구조든 그 이벤트 위임을 처리할 부모 엘리먼트를 다르게 잡아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벤트 위임은 애드 이벤트 리스너 호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클릭돼야 될 애들이 뭔가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할때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아래다가 해볼게요. 자,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할게요. 원래는 없는 거죠. 자,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없고 요 메뉴 자 보면 요 아래는 주석이니까 없는 거고 요 메뉴만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눌렀을 때이 안에 생성이 되게끔 해 볼게요. 그러면 자, 메뉴에 inner html로 html str을 넣으면 되겠죠. 클릭하면 이제 동작하는 거죠, 이거는. 자, 보세요.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동적으로 컨텐츠가 생성이 될 때. 자, 콘솔창 열고 클릭해 볼게요. 3, 1, 2. 장점이 확와 닿으시나요? 우리 지금 원래 없는 컨텐츠인데, 클릭했을 때 동적으로 지금 생겨난 내용이죠, 얘네들은. 근데도, 멀쩡하게 1, 2, 3 이렇게 클릭 처리가 잘 되죠. 이거는 이벤트 위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컨테이너가 되는 메뉴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그 메뉴에다가 우리가 클릭 이벤트를 바인딩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죠. 무한 스크롤 같은 거에서도 스크롤을 쫙 올려서 새로 로드된 컨텐츠들 안에 있는 버튼들, 그런 걸로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벤트 위임을 안 썼다면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붙여 넣을 때각 버튼마다 또 애드 이벤트 리스너, 애드 이벤트 리스너, 애드 이벤트 리스너 해가지고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게끔 따로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존재하고 있던 부모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내부적으로. 이벤트 위임의 장점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게딱와 닿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위임을 싹 정리를 해봤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영상 좋으셨다면은 채널의 다른 강의 영상들이나 제 웹사이트 studiomil.com에서 또 다른 강의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고맙습니다.